스크롤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컬러풀 매직 모드, 전설라인도 컬러풀 매직 모드 이어서 갑니다. 가자. 아하. 저번 시간 사실 용의 영상을 다 얻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모드 몬스터가 많아서 여기저기에 어찌 못했죠. 저번 썸네일이 제가 이제 컨셉이 스카우터입니다. 드래곤볼 스카우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까 해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안녕하세요. 스카우터를 이용해서 살펴보면서 적들의 수준을 딱 이제 정하면서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그런 느낌, 그런 바에서. 아, 안녕하세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돼야 되지? 일단은 법사 동료 저번에 보기로 했으니까 법사 동료를 데려갈 거고, 스펙 같은 거좀 보면서 이번엔 좀 많이 찍어서 한꺼번에 올려야겠어. 한 9명? 6명? 보스를 좀 봐서 평가를 하면서 스펙을 먼저 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스펙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전설 난이도를 이겨내려면 너무 약해요. 이 스펙이면은 사실상 100 몇인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체력은. 어디 지금 하나가 남는데 포인트가 회복 마법 증가. 회복을 찍자. 회복을 찍도록 하죠. 그리고 회복이 좀 편하지? 다루기가 42니까 124에 42 굉장히 강력하죠. 40만 사용하면 124가 회복되는 가성비 아주 좋아요. 갑시다. 이번에 스펙업 하려면 역시 레벨업 하려면은 경험치도 중요하지만 방어를 좀 올리고 싶거든요. 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방어를 많이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로 거인이 도와줄 겁니다. 거인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방어력 자주 올려주거든요. 한 마리만 딱 끌고 와서 방어력 올리는 게 좋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우고 온 건가? 배우고 끊었겠지? 아, 나 일단은 해보고 생각하자. 한 번만 좀 올려보자. 이리 와봐. 데미지를 보고 물까지 막아보겠어. 왜안 올라가냐?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왜안 올라가? 왜지? 야, 쟤도 때려봐. 되도록. 잠깐만, 왜안 막아지냐? 잠깐만, 왜안 막아져?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뭐야? 그치, 됐죠? 한 번에 많이 올라가죠? 그거 나좀 잠깐만. 군주 운명석을 가져와야 되나? 조금만 더. 물약은 안 쓰겠습니다. 아니, 뭐야! 야! 쟤 이상하네, 쟤? 용원까지 활용을 해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걸로. 일단 누워있어봐. 가성비 좋게 회복되죠? 아직 만모스는 적대로 안 나오네요. 일어나봐. 일어나.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아, 이상한. 1인칭 FG. 아, 헷갈렸어. 다른 게임. 그렇네. 1인칭으로 하니까 되네. 때려봐. 그렇지. 더. 더. 위험해. 검이 너무 길어서 모션이 좀 흐트러진다. 아, 야! 아씨, 눈치 없이 그거를. 뭘 때려버리네. 뭐하냐? 그렇지. 때리고. 방어력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더잘 맞거든요. 방어를 좀 찍어도 될것 같은데. 야, 잠깐만요. 그만해! 그렇지. 강력하구만. 레벨 되냐?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구만. 일어나봐. 메모드한테 도움을 받겠어. 죽으시고.
에보니 방어구. 와. 예쁘게 나오죠 아주 아이템. DPS 맨모드가 약간 더 셉니다. 워낙 빨라서. 간다.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맨모드가 더. 잠깐만. 막아도 소용이 없어. 별로 막은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야 정면에서 때려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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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렇지. 전투 길어지면은 계속 중갑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무소불! 아하! 죽어! 도망가자. 한 명은 풀린 것 같은데? 적대가? 안 풀렸군요? 어 풀렸네. 풀린 게 아니라 거리 때문에 도망갈 수가 있네. 자 이번에는 일단 회복을 먼저 올리고, 회복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올라가긴 했지만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약간 이제 흔치 않기 때문에 회복은 법사보다 전사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법사는 맞으면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올릴 틈이 없죠. 나 쟤랑 항상 헷갈렸어. 저 미라벨이랑 여기 이제 회복마법사 목소리가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어. 걔는 격려, 걔는 성취 있고 얘는 격려 있구나. 내가 전에 찍었었니? 아, 찍었었군요. 레벨업. 아, 실력 찍어야죠. 실력 많이 찍어야 돼요. 600이 돼도 적어요. 전설이기 때문에. 어우, 야. 얘나. 어디 중갑은 찍었고 사실 방어력은 더 이상 크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맥스치까지 올라가긴 할 건데 퍽으로는 감소되는 게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선전포고. 아, 기치 세워야 되나? 일단은 회복으로 가서. 회복은 찍었잖아. 회복은 찍을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은신 괜찮은 것 같은데. 은신 화술, 화술 찍어야지. 이쪽에 보시면은 화술 쪽에 쿨 감소가 있죠.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일단 거르고요. 굉장히 강력한 건데 일단 거르고요. 저 두 개 찍어야지 한 번에 확 느낌이 오기 때문에. 변화는 아직 멀었고 양손 찍어야지. 양손으로 갑니다. 20% 이거 이게 낫거든요. 그냥 이게 더 좋아요. 저 되게 좋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저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저 25%까지 감소되면 진짜 세기 때문에 잘 막아주거든요. 자 여기서 했으니까 세쿤다 입맞춤으로 가도록 하죠. 드래곤이냐? 드래곤은 그냥 빠르게 잡겠습니다. 레벨링 중요하다. 내려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일단 여기서 기다리면 되죠. 알아서 올 거예요. 지가 못 쏘면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저 녀석 때문에 안 올 것 같은데.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폴아웃볼을 하고 아침에 스카이림을 할까 합니다. 좀 일찍 켰거든요 주말인데도. 이렇게 잠을 거르고 아침에 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빨리 켰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저러는 거 봐. 봐봐 저래서 안 돼. 드래곤이 많이 주는데 경험치를.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오나 본데 쟤? 그렇네. 야 간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얘기했다. 내려와라. 어디 갔냐?
야야야 여기 쓰면은 여기 있다고 말을 해야지 씨. 그래서 맥저야 안 통해? 맥저야 맥저 아, 냉기 맥스라고 앉아 빨리. 아 여기는 앉을 데가 없네 얘가. 아이씨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위에서 그냥 싸울걸. 봐봐 일리 드래곤 한 마리 잡고 가죠? 앞으로 이제 영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이리 와봐. 동료를 써보기로 했는데 어, 쓸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숙련도 올려야 돼서. 끝까지 쫓아오는 것 봐라. 빨리 와봐. 오는 날이 바로 저승이야. 앉을 생각 없냐? 아 안 달아 그런 걸로. 아 진짜 나약하시네. 왔다. 야 나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니 그냥 맞고 때리는 게 낫겠네요. 야 어우 독한 놈 잡아. 내려와. 어차피 때리는 거 아니면 안 들어와 딜. 오게 돼 있어. 너 어디 갔니? 그럼 때려와. 그렇지. 찍어! 아자! 이제 못 날아? 냉기 안 통해? 맞고? 막았는데 저렇게 사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친구야? 불피야. 그렇지. 그렇지. 먹어주고요. 돈도 생기죠. 저 뼈 때문에? 뼈를 쓸 날이 없을 것 같아. 세컨더로 가고 안 되면 이제 이쪽으로. 어 여기 찍어놨죠. 굴둔바위로 가겠습니다. 뭐 드래곤이야 아니, 거인이야 썩어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잡았냐 여기? 이제 한 놈 있네. 제일 좀 느려 앞에 있는 애가. 버그로 들어가면은 안 나오거든요. 조심해서 가야 돼요. 주표 거는 건 좀 과하고 적당한 거 없나? 힘은 걸자. 어, 힘이 그냥 완만하게 회복되겠다 그냥. 어, 이게 낫겠다. 와봐 들어와. 목걸이랑 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쓸만한 게 모두 걸 쓰던가 해야겠어요. 내놔 경험치 내놔. 아 야 그게 뭔 짓이니. 아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야. 잘 때려봐. 야! 아, 야, 뭐하냐! 왜 집어넣냐! 뭐. 아, 이거, 판정 왜 이러냐고, 진짜! 아, 미치겠네. 돌아, 돌아, 돌아! F였지? 아, F랑 R이랑 너무 헷갈려. 이게 다 다른 게임을 해서 그래. 왜 이렇게 흔들리냐? 때려봐. 그렇지. 한 번 더. 막을 생각 없나 본데. 자, 빨리빨리 와봐. 위험한데? 때려서 좀 제압을 해둬야 되나? 좀 조금 세구나 너. 그렇지. 방금 해놨죠 지금? 방어를 찍어도 되겠어 이 정도면. 어차피 제가 때리는 데미지로 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방어를 찍어도 반감이 돼도 올라가거든요. 똑같이? 아, 찍어놔야겠어. 조금 좀 그렇네. 아, 방금 좀 못 막은 건 좀 흠이긴 한데. 때려봐. 그렇지. 맞네. 나 맞은 거냐? 간다. 다음 레벨업 하고. 아 열심히 올리자. 약간 뭔가 이상하게 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방어 올리는 건 이렇게 올리는 게 좀 편하거든요. 뭔가 은근히 빨리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때려둘 걸. 체력이 너무 없어져.
아, 야야야야야! 아, 뭐 하는 거야? 이번 거요? 이번 컨셉 아닙니다. 그냥 컬러풀 매직 모드 깨는 거예요. 컨셉 없습니다. 노 컨셉. 컨셉이 없는 컨셉. 언제 복하니? 그래. 때려서 방금 시켜줘. 아, 뭐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영혼 쓰는 게. 아, 참 이거 안 되겠네. 방어 찍어야겠는데 진짜? 아, 너무 너무 과한데 지금? 방어력 몇이야? 314. 이거 안 돼. 그 정도로는 안 돼. 올려줘. 올려줘. 어허. 야, 강탄대 좀 많이 주면 안 되냐? 강탄대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독하네 얘네도 참. 마젠 없나? 마젠? 마젠 어차피 잘 안 먹을 텐데 내가. 마젠은 없네. 사실 마나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어, 무게 낭비야. 무게가 뭐 넉넉하긴 한데. 방어 방어! 방어 찍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되도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됐냐 레벨? 맞고 한 번 더, 한 번 더 가능. 레벨업. 열심히 올려놔야지 밥값을 하기 때문에. 아, 10%야? 아, 이거 없는 것보다 낫지 뭐. 10%. 어, 잘 때린다, 야. 잠깐만. 너무 잘 때리는 거 아니냐? 어우, 야. 때려! 때려!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방어는 맥스까지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릴 생각도 없고요. 적당히 찍어주겠습니다. 돌면서 채우고.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방어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방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보다 회피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느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막아야 될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막는 용도로 쓰려고 약간 몰려뒀고요. 이도 아직 부족하죠. 43 맥스까지 찍고 아 쭉쭉 올려야 되기 때문에 레벨 이거밖에 안 돼? 44 아니었었나? 요탕하다. 이거밖에 안 되는 레벨이? 아 뭐 좋아. 날 올려줄 녀석이 별로 없는데 이제. 거인을 아까 죽인 게 좀 컸다. 굴둔으로 가자. 조금만 더 살려둘 걸. 그리고 이번에 쟤는 일단 잡아야 되고. 그쵸? 그렇지. 잠깐만, 하나면 돼, 하나면, 하나, 하나면 돼. 하나 하고, 용원 쓰고. 좋아. 범으로 바꾸고. 조금만 더 줘.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조금만 더 올려줘. 조금만. 막은 거니, 뭐니? 조금만 더 올려줘. 조금만 더. 아, 야, 제대로 안 막아. 역시 1인칭으로 해야 되나봐. 그렇지. 막았죠? 아, 여기 캔슬이 나냐? 43 맥스까지 찍어줄 수 있을까 제가? 능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먼데. 배우는 걸 찍기에는 어 반밖에 안 되고. 그렇지. 돼. 돼. 지구력 많아 지금.
안 때릴 거야? 그렇지. 오, 야, 2연탄은 오바죠. 오바잖아요, 그거는. 띠드 먹으면서 할까? 띠드 해소. 빠른 해소. 빠른 회수 좋아 어딨어? 내려가서 부딪혀야지 좀 편하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담벼봐. 딱 돼. 어우, 야, 안 올려줄 거냐? 치즈! 근데 치즈 분명 가져오지, 아, 있군요. 그렇지. 치즈. 맞고. 아, 이제 잘 좀 때려보세요. 아, 좋아. 55? 아, 이거 부족한데? 이 정도는 조금 힘든데? 어, 깜짝이야. 왜 글로 틀어? 한 번 더? 아, 한 번 더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죽여야겠다. 오, 야, 뭐야! 야, 뭐야, 방금 거고. 너무한데? 때려봐. 어, 야, 왜 이렇게 세니? 아이. 이제 배우면은 얼추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 가져가야죠. 가져갔었군요. 어디 보자.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소울트랩을 좀 올리자. 만만한 건 역시 소울트랩 뿐이지. 어딨냐? 방어는 더 이상 올리는 건 저율인 것 같고. 가능? 107. 이리 금방 올랐나? 올라온 상태였나? 어, 금방 오르는 것 같다, 뭔가? 3개까지 찍고 있으면 찍고 싶은 3개까지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 아, 찍는 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어, 좀 빠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자. 어, 엄청 빠른데? 이제 언캐퍼를 통해서 100 이상까지 속력도가 올라가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언캐퍼랑 역시 오디네이터는 기본으로 간다기보다는 오디네이터를 빼니까 한글화가 풀려서 덕에 그래서 잘 만났습니다, 선생님. 아니야. 지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이씨. 일어나. 레벨업. 체력. 아, 부족한데. 한 번 더 찍고 싶은데 나. 아, 이거 되냐? 경험치 모드? 지표 하나 찍어야 되죠? 가능? 어, 가능. 체력 한 번 더. 아, 언어피셜 무슨 말이죠? 뭐 모두 안 쓴 거 얘기하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바릴라로 해도 오르냐는 얘긴가요? 바릴라가 오릅니다. 전문마법 지금 71이면은 되지 않을라나? 야, 아, 72 나와봐. 때려 적대를 한번 만든 다음에 모든 무기가 적대가 안되더라고요. 성취로 가있을라나? 진짜 언어패치 패치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바닐라 위주로 합니다, 최대한. 버그 뭐 고치는 모드라던가 뭐 설정 고치는 모드 그런 거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로마를 파냐? 전문 1500짜리 풀렸네. 강법 비치 이거 나오죠. 272 이거 쓸만하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저거. 동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좋아지겠죠? 나 근데 팔게 없니? 있지? 싹 깔끔하게 가자. 최하급, 중급, 특급, 상급. 특별히 팔아주겠네다. 돈이 최고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쏙 맞아가고요. 이거 젠 되던가? 안 되지 않았나? 가져갈 게 별로 없어. 어? 아, 내가 잘못했어, 야. 잘못했어, 형. 경비! 경비가 없지, 여기는. 아이, 귀찮네, 게임, 이거. 기사하게 말이야. Once again, I have found very insulting notes left in my personal effects. 아자, 45였나? 이제 동료해서 하는 게 날라는 레벨 너무 안 올라갔는데? 내가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해야겠어. 빨리 그 돌프들을 데려와서 변화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염력을 가지러 가죠. 염력이 아니라 그 금운동? 아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뭐 소울트랩으로 쭉쭉 올린 다음에 해도 되긴 하는데 변화마법이 노가다는데 진짜 좋거든요. 한번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마법 다리는 좀 근데 좀 애매하다. 뭐 올릴라니까 일단은 가자. 환영도 괜찮은데 지금 환영 뭐 있어? 소음 먹제밖에 없나? 아 소음 먹제는 좀 구린데. 일단 넣어놔. 아 이거 일단 올리긴 해야겠지? 전체적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레벨 지금 너무 낮거든요? 움브라가 50이었는데 지금 45밖에 안 되죠? 난이도가 있으니까 레벨을 이제 움브라보다 훨씬 높은 한 60까지 올리고 싶은데 적어도 최소한 마미는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장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있네요 알아서? 또 올라가죠? 아... 너무 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 이 정도는 안 돼. 이거 그냥 소울트랩 하는 아니 근데 소울트랩을 하면 너무 한 것도 없는데 환영을 좀 찍어두고 싶은데 환영을 내 생각에 환영을 또 쓸 일이 올 거거든요 매직 컬러풀 매직에서. 아 소환을 해서 소환을 더 이상 안 보게 할까 그냥? 소환 아이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 소비량 감소가 쭉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됐는데 다 몰려다니냐 억제 그렇지. 변화는 돌프들을 지금 씨앗살에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스톤을 가서 처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올려보죠. 방어를 안 치고 될 것 같다. 몇이야 지금? 2? 방어 하나만 더 짓고 20%까지 아야 뭐하냐 방어 찍혀있네? 지구력 재생 중단 괜찮은 것 같은데 방패를 꼭 해야 되나? 역돌 25%까지 그 다음 찍으면 될 것 같죠? 빨리 제거를 하고 이 녀석을 먹이로 삼겠습니다. 어딨니? 아 잠깐만 젠 안 됐어 여기? 아 왜 이렇게 젠이 안 되냐 다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일로 가죠 그냥. 카인지 글러브 거인이야 썩어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거인 아니어도 되고 거인이 그나마 좀 많이 주니까 이쪽이었나? 이렇게 낯설지 다 모든 게? 이 세상이? 오늘 뭐 볼지 약간 고민되는데 사실 길게 잡았거든요 게임을 좀 지금 30분이 지났네 벌써. 오늘은 일단 두 명은 확정이거든요. 법사 둘은 확정이기 때문에 걔네들 패키지죠 뭐. 걔네들은 패키지고
어디냐 여기? 아, 왜 일로 왔냐? 아, 일로 가자 그냥. 운슬라드의 그 능력치로 바꾸는 거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없는 상태. 법사상대로 지금 너무 강하죠? 맥저기 때문에. 얘를 할까 그냥? 그래, 얘로 하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얘로 하자. 특급과 소환 최상급 이렇게 해서 소울 트랩을 마구마구 써주겠습니다. 야, 소비량 저 줄어지는 것 봐. 그렇지. 전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소비량이야. 누구야? 저 없잖아. 아, 튕겼! 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야겠는데, 여기는. 화염 드래곤 아니면은 오타루 안 껴도 어차피 이제 다 대응되니까. 여기는 그냥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템빨로 특급 체력 암호를 입어서 70 올라간 상태거든요. 암호를 바꿔도 체력을 충분히 높게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올려놔야 돼요. 체력 너무 낮아, 지금 500이야. 너무너무 낮아. 너왜 튕겼니, 아까? 주변에 적이 있니? 좀 돌아다녀 봐야겠어. 얘 잡자. 너왜 적대가 안 되냐? 야, 어쭈? 역시 온천 애들은 다른가? 뭐냐 쟤는? 아, 그럼 소울 트랩 한다. 와, 메모스더라. 방해하면 안 돼. 아야. 어휴, 이제는 가만 안 둬. 상당히 세기 때문에 뭐가 날아온 거. 잠깐, 뭐야? 야, 뭐 반피가 한 번에 달어. 드래곤 있는 거 같은데? 아, 좀 나와봐. 소울트랩 좀 쓰게. 아, 되게 귀찮게 하네 이거. 제거해버릴까 그냥? 그렇지. 더럽게 튼튼하네 진짜. MC 상승폭 좀 봐. 3%가 이렇게 컸나? 107이야. 어우 느려, 어우 느려. 꺼져. 바쁜 사람이야. 올리자! 일단 이번 거 레벨업하고 두개한 번에 찍어서. 움직이고 난리 났지 지금? 적이 있다고. 아, 드래곤 날아다녀서 자꾸 튕기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하다. 계속 올라간다. 아, 엄청 올라가네. 역시 소울 트랩이야. 좀 낮죠 지금? 빨리 올려줘야 돼요. 변화를 이제 평범한 방법으로 못 올리기 때문에 퀘스트 그 경험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돌프들이 없어서 퀘스트 그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노가다는 것이 빠른 것 같아. 저기 근데 반응 뜨는 것 봐라. 독한 게임이야 진짜. 그렇지. 이거 빨리 올려놔야지 더 좋은 거 소환할 때도 도움이 되지. 소환도 써야 되고 어차피. 잘 됐어. 안 올라가냐? 쭉쭉 올려가. 맥스까지 딱 찍어두자. 어차피 올릴 거. 이거를 첫날에 하는 건 똑같아요.
무리 안 하긴 했는데 이번 거를. 에이, 내 머리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공포의 노가다 현장이야. 오면 안 돼, 드래곤. 됐다, 가자. 이동 되냐? 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딨냐? 가능? 그렇지. 회복만큼은 진짜 너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굳이 찍어주겠습니다. 어딨어? 아직도 안 배웠어? 광범위지만 효율이 정말 좋기 때문에 단일로 치료를 해도 3번에 배치를 하고요. 몇이죠? 77에 272. 어, 너무 좋아. 두 분만 쓰면 풀피야. 두 분도 쓸 수 있고 마나가 조금 달아도 쓸 수 있죠. 지금 200이기 때문에 숙련도 올려서 회복량이랑 감소량, 매직카 이제 소모량 다 줄여주고요. 회복량 올라가고 작은 이득들이 이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 야, 벌써? 벌써니? 야, 75에서 마감이었어 너? 아, 실망이다. 너 75였어 얘? 아, 이거 누구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파괴도 이제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난 그래도 80은 갈 줄 알았지. 아니, 난 이렇게 짧았나 쟤? 아, 나 해보고 지금 좀 돼서 너무 헷갈려 얘네들은 다. 돌프들 여기 없을 거 아니야 무조건. 원래 여기 있거든요. 없죠. 지금 씨앗을 갇혀있기 때문에 블록은 좀 그렇고. 어차피 나 60까지만 찍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달인 마법을 다 거르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그거는 뭐 올리는 게 날라. 당장 쓸 거는 한 손도 써야 되긴 한데 한 손 찍긴 좀 그러는데 궁수를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자, 그러면은 아유 그 고민되게 왜 이래 이거. 아유 궁수 찍으러 갈까? 그래 가자. 궁수 찍다 말았으니까 궁수를 많이 찍어주면 좋거든요. 드래곤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은 내릴 수도 있고. 궁술만 잘 찍으면 드래곤 추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바하무트 같은 애들 안 통할 거 아니야. 한손무기 쓸 날이 올까? 한손무기 쓴다 그랬는데 못 쓸 것 같은데? 생명력. 야 이거 50도 안 되네. 실망이야. 내놔. 나 너무 적게 올라갔잖아. 판매 좀 하자. 준비를 좀 해야겠어. 동료도 이제 가져오고 법사 동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두 명인데 이제 할아버지랑 아가씨 한 명 있었죠. 할아버지 먼저 데려올까요?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법사 너무 세면 튕겨. 솔직히 도적도 튕겼는데 튕길 것 같아 딱 봐도. 근데 썸네일로 해서 사람 많이 올 것 같은 건 역시 역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쓰고 아줌마로 바꾼다. 할아버지가 약간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 구리기도 하고 꿀꿀해 좀. 할아버지! 힘됐어? 못 봐라. 대군주라고? 주제도 모르고 대군주 드립을 쳐? 망토도 파네? 대군주를 소환합니다. 아유 별게 다 있네. 아 화이트런의 다나카도 마스터까지 올려줘요? 아 몰랐습니다. 아 나 저 던가드는 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군요. 난 걔가 더 약할 줄 알았죠, 법사 얘네보다. 포션의 위력이 증가한다. 별게 다 있네. 이거를 아직 검색하고 있었군요. 자, 특급은 필요할 거 특급 가져가고요. 딱히 뭐 쓸만한 게 없다. 3기의 정령을 선뭐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충격탄, 사기 증진, 마비독, 대군주. 아, 대군주는 디자인이 보여. 비슷할 것 같아. 얼마 센지 좀 봐야겠어. 따라와봐. 일단 너의 전투력을 내가 평가를 하고 좀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 점수를 좀 매겨야겠어. 아까 나 노아는 7 정도밖에 못 주겠거든요. 노아는 DPS는 굉장한 것 같긴 한데, 야 뭐야, 게임 모드 터졌어. 뭐야? 뭐야, 왜 터졌어 게임 모드요? 뭐야? 노래 지금 소리 안 들렸었죠? 갑자기 게임 모드가 터졌어. 들리죠 지금 바람 소리? 뭐야? 이해가 안 되네. 뭐야? 일단은 길바닥에서 한번 싸워보죠. 마법관으로 갈까? 얼마 언제 터졌던 거야?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소리 좀 키우자. 이거 프로그램 송출 프로그램 문제가 좀 있다, 야. 따라와. 밝은 데서 보자고. 아저씨, 활 쏘세요? 안 올리시네요. 뭐가 좀 오늘 상태가 좀 이상한데? 전체적으로? 한 장. 컴온! 아, 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테스트하려면은 블러스칼로 하자. 너무 센 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 You have a grim look. 교환할 거 있냐, 근데? Fine. Let's trade then. 와, 이거 다 교환되는 거야? 아, 근데 안 파는 건 교환 안 되네. 잠깐만, 그럼 일단 헤어지는 걸로 하고. You need my strength again? I'll be home. 아, 7이네? 너보다 약간 높네. 7 높네요? 때려봐. 오, 야, 그거다. 마법 방패. 맞아봐야겠다. 맞아. 때려봐. 쏴봐. 오, 야, 딜 괜찮은데? 저거 세다, 야. 세다, 세다. 얘가 갤러헤드보다 센것 같다. 마나가 까지는 게 크네. 내 때려봐야 알겠어, 남은 거는. 잠깐만. 어떻게 맞아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쏘는데. 야. 일어나. 이거 아프네. 진짜 세다. 야, 풀스로더 같은 것도 있네? 얘가 갤러헤드보다 훨씬 센데? 와, 딜 얻는 고파. 괜찮네, 얘. 야, 마비냐? 아니지. 야, 이펙트도 괜찮은데. 오히려 이런 게 노아보다 더 버틸 것 같아. 체력은 노아랑 비슷해. 노아보다 훨씬 낫네, 카이팅이 되니까. 어디서 임마. 안 되긴 뭐가 안 돼, 죽어. 아, 얘 세다. 얘는 걔네보다 훨씬 세다. 법사인데 이 정도면 잘 버티지. 이제 실전으로 봐야죠. 얘는 훨씬 센데, 얘는 30 줘도 되겠는데? 진짜 좋아. 갤러헤드는 솔직히 너무 멍청해서, 갤러헤드는 너무 피하기가 좋은데, 쟤는 이제 분사형이기도 하고 훨씬 세다. 구르는 것도 있고. 약간 전투력이랑 별개로 전투 성능 자체는 엄청 좋은데? 여태까지 본 애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 지금 컬러풀 매직 본 애들 중에. 되게 좋네요, 쟤는. 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한번 거인 잡아보게 해보죠. 만만한 건 거인이기 때문에. 거인 어딨니? 거인!
어차피 거인 행이야. 엄청 세네. 드래곤이냐? 드래곤 잡아. 잡아. 할 수 있지? 야, 야, 뭐 소환도 있어? 오, 야, 이런 거 소환해? 드래모라 지배자래. 얘는 30, 저도 꿀리지 않는데? 30 이상은 안 돼. 30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야, 이거 뭐야? 한번 싸워보잖아, 이거랑. 괜찮은데? 이게 더 센 것 같은데? 쟤보다. 방어력은. 지배자는 따로 평가해도 될 것 같아. 지배자는 따로 평가해도 될것 같아. 얘 별로 안 쎄. 지배자 별로 안 쎄. 데미지가 별로 안 쎄. 탱킹은 갤러 헤드보다 약간 안 되는데. 괜찮네. 딱 탱킹 되면서, 아까 걔는 그렇게 센 것 같잖아. 그, 약간 변수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을 보니까 그냥 건방인 것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낮았어. 5? 5, 4? 5, 4? 4? 5, 5, 4? 5? 아, 고민되는데. 5에서 4, 4.5? 여기까지 낮춰도 고민되네. 5로 하자, 5로. 5로 하자. 그냥 딱 이제, 5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얘가 세다, 얘가. 얘는 30보다 더 줘도 될 거야. 35? 소환도 하니까. 좀 더 능력을 보여줘봐. 아직 모르겠어. 데미지가, 별로 안 바뀌냐, 갑자기? 나한테만 세게 먹은 거냐? 너한테 그, 좀 마법이 더 있으면은, 괜찮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지팡이가 좋아서. 35? 35, 30, 35, 40? 40? 아, 35, 35. 아, 너무 그렇게, 탱킹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카이팅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35? 어때? 너무 드래곤 못 잡는다, 근데. 말하고 있는데. 너무 못 잡는 거 아니냐, 드래곤? 10레벨짜린데? 35 세다. 얘 강하다. 얘가, 그, 많이 세다. 괜찮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만화를 빨아먹는다는 게 법사한테도 상대적으로 엄청 센 것 같고. 너무 좋은데? 노아는 상대도 안 되게 좋네. 노인네, 노장, 노익장이 가차 없네. 얘 체력 반피 넘었는데, 반피 정도 됐는데 왜 안 내려오냐? 거인이랑 싸우게 해봐야지. 어디 갔냐, 쟤? 빨리 따라와봐. 거인이랑 한번 싸우자고. 괜찮네. 마음에 드네. 35로 하자. 35. 35가 적당한 것 같죠, 쟤는? 소환을 했을 시 35. 지팡이니까 어차피 자기 마누라랑도 관계없고. 괜찮네. 대기가 안 돼서 못 불러와. 상자 가져가자. 오냐? 왔니? 왔지. 싸워봐. 너를 멍청하게 싸우래? 왜 나한테 오게 해? 네가 싸워야지. 광범위 치유로 치유해주겠는데? 그렇지. 어때? 버틸만 하지, 솔직히. 키력이 낮긴 해도 이거 막 갈 정도는 아니야. 괜찮은데. 안 달았어. 카이팅 했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저게 저항이 안 되는 부류인가 봐요. 난 전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체력 데미지 들어온 것도 그렇고, 상단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얘가 대응하기 어려운 계열이야. 속성적으로 저런 능력이 다른 보스한테 있으면은 성가시지거든요. 내가 이제 저항이 안 되니까. 저항력 빨로 저항이 지금 85% 감소를 해서 15%만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저항이 안 되는 계열의 기술이 있으면은 내가 못 버텨요. 아예 저항 안 되는 거 같아. 나는 아예 저항이 안 됐던 것 같고, 거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것보다 훨씬 들어가야지. 아예 저항까지 아닌가? 독이냐, 독? 아, 독인 건가? 아, 내가 독이 50% 저항이 있거든요. 아예 저항 안 됐으면 난 솔직히 더 빨리 녹았고. 아닌데, 전기 같은데. 야, 뭐지? 쟤 저렇게 저거밖에 안 들어가. 원래 그냥 들어가는 거야? 전기야, 그냥? 아, 모르겠는데. 아, 나도 모르겠는데. 거의 고장났어. 35? 여러분, 35로 할까요? 35?
35면 될 것 같다. 에보니 워리어가 100으로 해서 얘 35 정도? 강했어. 강해. 지금 내가 지금 스펙이 많이 낮아서 야 고전하는 것도 있는데 전투 AI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아예 달려와서 물어뜯는 형태의 몬스터가 아닌 이상은 저 정도 카이팅이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어지간한 거는 약간 미랄다 같은 느낌이야. 아, 이런 거랑 그렇지. 한번 얘한테 때려봐. 아, 야 그렇지. 야, 한번 그걸 때려봐 칼질. 오 괜찮아 보인다 저렇게 보면 또. 야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멋있게 생겼다 얘 지배자. 어휴 이게 내 취향이냐 지배자. 여기 세 보이냐. 강해 보인다. 야 키도 크고. 어 너 쎄다 너. 아 35 이상 주는 건 너무 과하게 주는 것 같죠? 아, 세네. 아, 잘 봤고요. 더 데려고 다니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자로 바꾸겠습니다. 너는 40으로 내 적어놓고 까먹지 않게. 아 내 녹방 보면 되지 맞다. 돌아가. 헤어지는 거 딱 나온 다음에. 그쵸. 여자애가 더 세지 않을까? 여자애가 더 세지 않을까 왠지. 저 녀석은 약간 이제 쟤는 진지하게 센 놈이고 여자애는 뭔가 센 거를 쏘지 않을까? 아 이거 여길 왜 왔냐. 쟤보다 강한 팔로워는 없을 것 같은데? 템을 안 맞춰주면은? 쟤는 뭐 템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풀템 프레야? 풀템 프레야는 뭐 다 세지 않을까? 풀템 프레야는 100이잖아. 풀템 프레야는 100이기 때문에 자 어디 보자고요. 여자애를 데려가죠. 여자애도 소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정령을 소환하지 않을까요? 데이드라가 나왔으니까. 좀비 소환은 없을 것 같고 이쪽 애들 중에 마녀 같긴 한데 너 옷이 이랬냐? 좀 밝은 색깔 아니었냐? 파랑색 아니었어? 뭐 파나 봅시다. 별 쓰잘데기 없는 거 팔고 있고요. 마력 단검이라는 게 있네요. 매지카를 흡수하는 단검이 있네요. 무형검. 보이지 않는 전투도끼 1원이야. 데미지 엄청. 야 그거 한번 써볼까? 무게가 0이라서 엄청 빠른 거 아니야? 서리 아트로나치를 쓰나봐. 서리를 쓰나봐요. 신비로운 활. 활도 쓰고요. 안 보이는 무기를 쓰네. 전사냐? 흑마술사. 마도사의 비약. 그냥 마도사죠 마도사? 정령계통 마도사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자. Lead the way. I've got your back. 아이템 회복약 좀 줘. 야 재생 특급 좋네. 증가? 좋지. 잘 준다 아이템. 아까 걔한테 안 가져간 게 좀 흠인데 할아버지는 아껴두겠습니다. 너가 얼마나 센지 내 맛을 보도록 하겠지. 할아버지는 35였어. 법사가 세게 만들었을까? 컬러풀 매직이기도 하고 내 생각에 법사만큼 셀 것 같지는 않고 딜 구성이 약간 이제 타겟팅 아닐까? 타겟팅은 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AI도 잘 피하죠. 막는 것도 잘 맞고. 타겟 뭔 소리 한 거냐? 타겟팅이라니. 투사체. 아이 정신 안 차려. 25 정도 되지 않을까? 쎄도? 할아버지가 좀 이례적으로 센 것 같아. 25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법사는 셀 것 같아. 노아가 약간 이제 노아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고 노아 데미지는 쎘는데 데미지 넣을 만한 여건이 안 나왔어. 너 여기 시꺼 맞냐 기분 나쁘게. 포샵 해줄게. 포샵. 노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힘을 권해가지고. 아, 한번 싸우자. 세이브하고. I'll head back home if you need me. 야! Don't do that. 야, 왜 이렇게 어쩌냐? 적다가 되면은 풀피가 되거든요. 아. 실망입니다. 이 무기로 안 되나 보다. 스칼검으로 가자. 회복의 지표 스칼검. 아. 이 새끼 좀 불안한데. 얘 너무 탱킹 안 될 것 같은데. 레벨 몇이었니? 근데. 야, 필이야 너도? 할아버지랑 똑같은 레벨이야?
한 대 무대로도 날리네? 뭐야 소환 받고 시작하네요. 어디 패턴 좀 볼까? 냉기면은 난 어 야 얘도 그거냐? 어 야 스쳤는데 이 정도야? 에너지파네? 에너지만 피하기 쉽지. AI 아 피하기 쉬운 거 플레이어 기준으로 해야겠지. 어 피하기 쉽지. 맞은 헤치만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직카가 안 다네요. 전기인데 전기가 아닌가 보죠? 어 이게 다야? 아 이렇게 다면 벌써 안 될 것 같아. 아 뭐야 할아버지 거신세잖아 이러면은 이게 노아보다 약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그 정도는 아닌가? 노아랑 비슷할 것 같아. 아 체력이 너무 낮다. 어 이건 안 되겠대. 얘는 아니다. 얘는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어를 좀 쳐봐야지. 아 나 이걸로 때렸네. 블루스컬 때려야지. 아 이렇게 얘도 약해. 어 소환도 할아버지 거진 세다. 어 너는 하, 솔직히 탱이 너무 안 돼서 어 이거 노아가 세거든요. 노아 딜 셌어요. 아 노아보단 딜 센 것 같아. 노아보단 딜 센데 아 모르겠어. 한 7 정도? 근데 소환이 있으니까 8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어 소환수 너무 약하다. 근데 소환수 너무 약하다. 어 박밀도 없고 박밀 당연히 없지만 당연히 그 스트라이크 어택으로 경직을 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약해. 탱도 안 되고 아니 이 주자 소환수 2점 뭐 노아급으로 보죠. 노아급에 소환수 2점 줘서 9점 줍시다. 아 노아 소환수는 노아는 소환수를 포함한 전투력이야. 아 노아를 좀 높게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구면 될 것 같아. 구면 원거리잖아. 원거리니까 어 약간 그리고 판정도 약간 좋네. 어 노아는 솔직히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좀 호구였어. 노아는 DPS는 좋은 것 같은데 9? 어, 야 할아버지가 엄청 세네. 할아버지 35네. 야, 내 예상을 깨고 할아버지가 더 세네요. 다른 동료도 있나 좀 보고 싶은데 35랑 9 아 할아버지 더 줘도 될까? 할아버지는 약간 이제 수정을 해야겠어 하면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괜찮네. 근데 야, 그렇게 쓸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 데려가면은 아 야 뭐하냐? 오 딜 괜찮은 것 같다. 어때? 아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정도야. 할아버지 지팡이 정도야. 더 해봐. 오, 야, 바닐라 모프 쓰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 야, 잘 맞추네, 야. 소환 좀 할 생각 없니? 뭐 하냐, 쟤 붙어서. 어, 거인 미만입니다. 거인은 강타의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인은 좀 높게 보거든요. 저는 거인은 10 정도로 봐요. 거인보다 약한 것 같아. 거인이 10입니다 거인만 더 못한 놈들 이거. 할아버지가 진짜 셌구나. 근데 할아버지 거인이랑 싸우면 약간 비벼질 것 같긴 한데 거인이 약간 이제 거인 약간 그 판정이 있으니까. 근데 뭐 소환하면은 할아버지가 더 세지. 소환 안 하면 할아버지는 25. 소환 자체 소환수 단일만 놓고 보면 5 정도로 보는데 어 소환수랑 할아버지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5를 더 줄 수 있어. 35야 소환한 할아버지 35, 소환 안 한 할아버지 25. 이 정도가 제 평가고요. 근데 푸스로다 때문에 너무 갈린다. 근데 푸스로다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에보니 월리어도 푸스로다에서 나는 그 하나만 놓고 한 5점 줘도 될 것 같아. 푸스로다가 너무 좋아. 로다로 5점. 그니까 로다 안 쓰고 그냥 지팡이질만 할아버지는 20. 로다 쓰니까 25. 소환. 아 근데 로다가 맞나? 로다 맞겠지. 넘어져서 일어났잖아. 마비는 없었잖아. 마비를 쓴 건가? 아 모르겠어. 어찌됐건 무력화 시켰으니까 어 할아버지는 세다. 할아버지는 진짜 세다. 할아버지는 믿음직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다 해먹을 것 같아. 데미지가 낮아서 어쩌지. 나한테 화력이 넘을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보다 드레모라 지배자가 너무 많아. 아, 네. 애모 너무 많다.
되겠는데. 아, 아직 부족한데. 동료 또 어디 있나요? 자, 셋밖에 못 봤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다섯 명까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댓글로. 엑스칼리버다. 오, 에보니검. 일단은 판매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할아버지를 썼더니 얘는 정이 안 가. 이름 뭐니 너? 할아버지랑 얘 이름 뭐죠? 아, 내 스카우터가 이미 빛을 내고 있어. 할아버지 엄청 세다. 나 그렇게 셀 줄 몰랐어. 강해봤자 15 정도로 생각했는데. 급이 다르네. 엘렌이야 이름이? 엘렌 그거 아닙니까? 그 진격의 거인 아닙니까? 걔는 이름이 뭐죠?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야야, 그 대장장이 어딨어? 대장장이한테 팔아야 돼. 잘 쳐준다고. 여자가 더 비싸게 쳐주기 때문에. 부인 장사 안 하는데? 아, 아저씨한테 팔면 안 돼. 아줌마가 더 비싸게 쳐준다고. 13시간. 죽었냐 설마? 그건 안 된다. 쟤네한테 그냥 팔아야 된다. 근데 나 쟤네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이템을 안 사면은. 여기 아줌마 없어졌어. 죽었나봐. 아줌마, 야야, 아줌마 일 안 해? 아줌마 상점 가야지 계산하기 때문에. 소환해주고 상점으로. 그렇죠. Got some good pieces out here. If you... I don't claim to be the best. Take a look. 아, 벌써 오링이야? 아, 실망이야. 어디 돈도 29,000이나 됐네요? 레벨업은 된 거니? 아직 안 됐고요. 뭐 아이템이나 좀 보자. 좋은 거 파냐? 또 내가 판매했던 거 다 사라졌니?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잡템 좀 팔았거든요. 없어지나 보다. 화염막. 한 손도 써봐야 되는데 한 손을 쓸 그게 격이 안 나오네. 와, 이런 것도 있어? 괜찮네 저런 거. 독피해를 가합니다. 독피해 좋아 보인다. 흡수. 한 손 흡수 검은 너무 좋죠? 이건 너무 좋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발라도 있으니까 뭐 그다지 평가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파워 주스. 자, 강전사 영주 하나랑. 아, 용살자 너무 비싸. 악마의 비약 하나. 좋아. 악마의 비약 하나만 사겠으면 비싸니까. 그리고 나 소환책 좀 줘봐. 아, 나 이제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모드마 없으면은 숙련도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불을 비출 수 있는 기름. 고위 냉기의 힘을 부여한다. 아, 이건 못 쓰잖아. 이거는 마법을 시전해야 되는데 내가 양손검을 하면 못 쓰잖아. 좀 그렇네. 고출력 빔. 끈질긴 화염. 남우리. 와, 이거 재밌겠다. 남우리 가져갈래. 근데 이거 튕길 것 같긴 한데. 냉각의 전투망치. 냉각의 전투망치 가져갈래. 돈도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사도 되죠. 하고 싶었던 거. 오늘은 스킬 구경도 하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돼지에 왜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독성 부여. 아, 이거 한손 개통이 좀 많네. 저 인챈트 무기 들어가겠지 당연히. 안 그러면 안 되지. 아, 한손 무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양손에서 쓸 수가 없는 게 좀 그렇다. 양손은 이제 두루마리 같은 걸로 보면 될 거 아니야. 드래곤 슬레이브? 야, 슬레이어즈 아니야? 초당 250?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죠? 시전 시간도 길 것 같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시전 시간 길면 그냥 안 좋아. 드래곤 분쇄기. 이게 뭐야? 가져가 보자. 일단 세 개만 가져가죠. 너무 많으면 정신 없으니까. 자, 보죠.
소환계통 두 개. 아마 분색이니까 무기겠죠? 잘 잠자는 나무 양지로 가서 보자고요. 우선 나무 우리 먼저. 나무 우리가 소환이 아니네? 변하냐? 아니네? 어? 파괴야? 야 200... 야 못쓰잖아 야 못쓰잖아! 아! 아 이거 실망인데 소환도 다 쓸 수 있겠지. 어? 야 이거 드래곤 분쇄기가 없네 이쪽에? 뭐야 그러면 속성이? 아 능력이야? 써보자. 아이 나중에. 아 써봐 써봐. 여기 적이 없는데 내가 다 죽여서. 근데 왜 완료가 안 되셨지? 써봐. 아 이거야? 오 이게 분색이래. 데미지 몇인데? 155네 지금 들고 있는 게. 어 괜찮네. 어 근데 엄청 커. 오. 엄청 커. 이건 뭐 하루면 쓸 수 있겠지 아마? 야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어 아니네 안 사라지네? 안녕하세요? 야 무게가 몇인데 무게. 어 야 무게가 엄청 늘었네. 그냥 무게를 맥스까지 주나보다. 한번 대기해보자. 대기하면 사라지나? 대기해도 안 사라져? 아 무기를 바깥 끼면 사라지는구나. 어 500이야 무게가 500이야 정확도 낮아진다 그랬는데 그냥 데미지인가봐요. 드래곤 슬레이어 계통. 냉각의 망치 써. 냉각의 망치는 바닐라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망치 소환에다가 데이드릭 망치에다가 냉기 색깔 아닐까요? 오 야 뭐야 블렌드록이네? 오 데미지 좀 보자. 81? 어 나쁘지 않네. 어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속도도 빨라. 겁 못지않아. 메시지를 자꾸 취소해요. 쓸라 그러면서 안녕하세요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게 잘 들리냐? 야 그만 가. 야 폴아웃보다 훨씬 잘 달려. 어딜 갈라 그래? 짱 빨름. 선 몇이었니? 어... 53? 그렇게 좋진 않네.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다. 괜찮네 저거 무기. 달리기 왜 이렇게 빠르냐? 뭐냐? 순간이동하는데 막. 어... 그 드래곤 분쇄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볼까요? 드래곤 분쇄기가 24시간인 것 같죠?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재밌네. 근데 그 엘렌인가 헬렌인가 게 어디 갔어요? 모르겠다. 컬러풀 매직 모드 하나입니다. 한 모드에다 들어있어요. 어 이번에서 드래곤 분쇄기 한번 써보는 거? 엘렌은 빼고 싶은데 나 엘렌 좀 싫은데 이제 맘에 안 드는데? 엘렌 뭔가 숟가락 냄새 나는데 숟가락만 얹고 딱 그런 냄새 나는데? 아, 세 개 더 보죠. 감각 둔화. 오!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데? 감각 둔화 그거네. 다크소울 마법이네. 35% 감소. 거품은 뭐야? 야 이런 것도 있다고? 야 이거는 소비량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일단은 사가긴 하겠습니다. 어 더럽게 비싸네요. 이거 말고도 또 약간 이제 버프 같은 거 없나? 좀 좋아 보이는 게 소리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가격이 싸야지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세면 비싸면은 못 쓸 것 같고 아까 같은 거는 마력 망토. 어.
지구력을 매직화로 전환하는 것도 있네? 괜찮은데? 내가 펑을 찍어서 이제 지구력까지 회복이 되게끔 펑을 찍어놓으면은 지구력은 사실상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네. 가져가자. 괜찮네. 괜찮은 것 같고. 자, 버프 계통이 버프 계통 두 개랑 아마 저거는 이제 지속 계통이겠죠. 회복 이제 초급 회복처럼. 아니야. 뭐지? 어디지? 감각 둔화는 일단 환영이네요. 되게 저렴합니다. 그냥 뭐 없어? 디버프도 없이 그냥 감소야? 소목제 빼자 이거 필요 없겠다 이제. 거품 변환 보자. 야 버프 엄청 많아. 이거 300이면은 다 잡겠는데 어지간한 애들? 써보자 좀. 야 이거 마법도 구경하고 보스도 잡고 아주 훌륭한데? 소환계통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너무 강하면은 좀 그러니까 왠지 센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한건 아예 없어질라나? 쓰다가 소환은 되도록 안 쓸 거기 때문에. 볼까요 한번? 여기다 다 저장을 해놨죠. 뭐 당연하게도 이제 매직화 변화는 말 그대로 매직화로 변환시키는 능력이겠죠? 그쵸? 한번 써봅시다. 마늘 이렇게 소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해주고. 지구력이 엄청 낮기 때문에 가성비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 엄청 좋은 것 같아. 엄청 좋은 것 같아. 마늘 이렇게 차면은 끝내주거든요? 회복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것 같아. 거품이랑 감각 둔화 둘 다 한 소리네요. 거품이 몇이 달죠? 47. 보기와 다르게 되게 적게 다네요. 거품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게 300이야? 이거는? 감각 둔화. 거품 풀린 다음 보자. 드래곤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할 거고요. 끝났죠? 거품 안 풀리는데? 거품 안 풀리는데? 야 풀린 거야. 이펙트가 안 풀려. 야 거품 안 풀려. 풀렸다. 감각 두나. 닥소는 똑같네. 야 근데 절반 감소면 너무 좋지 인간적으로. 두 개만 써도 법사가 탱커 될 정도 수준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감소되는 감소치 플러스 감소잖아. 한번 해보자. 거인한테 써보자. 거인 다 죽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 죽였어? 좀 남겨놨어야지. 참 이거 생각이 짧았구만. 지금 갖고 있는 스킬들만으로도 무한 노가다 되겠다. 거인 두세 마리 상대로도 엄청 좋네. 거인이 없어. 거인 어딨니? 어디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찾으려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시고요. 여기쯤에 있었던 거 여기쯤에 가자. 여기 있네. 딱 있네. 동료 헬렌 좀 빼야겠어. 어딨어? 넌 그냥 헤디야. 헤드니 아니라. 운브라도 잡고 이번에.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열심히 싸우시고요. 그 정도는 이기셔야죠. 할아버지가 1위 먹겠어. 운브라 잡아야겠다. 야 거인 어딨냐? 거인은 내 버티기로 좀 버텨보겠습니다. 300이 너무 좋다. 두 개 쓴 다음에 회복 들고 가보자. 튕겨.
아니잖아. 근데 저거 300이 감소가 되면은 그냥 최대치에 감소하는 거지. 내 있는 체력에서 그냥 그대로 감소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냥 죽거든요. 즉사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적게 봤어. 아직 더 많이 볼거 많아 나. 야, 드래곤 멋있다, 야. 아, 거인 있었는데 얘한테 그냥 보자. 드래곤 죽이고 집에 갈래? I've got your back. I'll head back home if you need me. 야, 거기 어딨냐 드래곤. 아, 저거요? 근데 왜안 떠? 블루 드래곤이네요, 깻잎용. 내려오라 그래. 빨리 불러.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드래곤 분색이 나오냐 이제? 분색이 좀 오래 걸려. 분색이 써보고 싶은데. 아, 저기도 저기 있나 봐. 팔 하나 살 거라. 야, 내려와. 제로 테스트 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잡아야지. 너무 시끄러워, 쟤 때문에. 아씨, 갈 거야. 적대도 안돼 있는데 뭐. 야, 이리 와봐. 우리 여기서 조용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지금한테 맞아보자. 때려봐. 야, 많이 달아. 자, 그럼 이제 해봐야죠. 거품과 감각 둔화. 야, 이 탱키한 무엇? 여기서 이제 지구력 변환, 매지카 변환과 광범위 치유. 야, 좋다야. 팅. 아, 이펙트 때문인가? 아닌데?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야, 엄청 튼튼하다. 이거 움브라 그냥 씹어먹겠는데? 움브라 죽이러 가야겠다, 이번에. 뭐야, 이모티콘 갑자기 왜 나왔어? 잠깐만요. 아, 채팅창 왜 이러냐? 잠깐만. 마우스가 사라졌어. 마우스 어딨어? 윈터브로밖에 무슨 말이죠? 아, 잠깐만요.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지우지? 그림 이모티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리죠? 아, 됐다. 됐습니다. 아, 내가 잘못 눌렀나 보구나. 아, 뭐야, 다 사라졌잖아, 마나랑. 들어봐. 변환하고 퍽으로 회복에서 지구력 회복이 어딨냐? 외줄타기 기력 회복 여기 있다. 좋아요. 이걸로. 야, 이렇게 많이 성공해? 됐다. 이리 와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뭐야, 깜찍하게 뒤에서 때리고 그래. 이건 튕기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때려봐. 마구 때려봐. 날더 아프게 해봐. 아,
아유 깜찍하다 아주. 이거 환영마법 찍으면은 환영 그거 되나? 잠깐만 거품이 어 그런데 환영 찍으면은 환영 이거 즉시가 올라가네. 개꿀이네. 야, 나 때려주라. 아 나를 벌써 포기한 거니? 비켜! 꺼져. 보여줘봐 강이나물. 미친놈이네. 졸라 쎄. 이거 공부라로 해도 되겠는데? 야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강력하잖아. 근데 좀 포인트가 필요하긴 하다. 포인트가 기계는 있어야 돼. 때려봐 계속. 때려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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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 공부라 오늘 보낸다. 너무 세졌다 이거. 모드 너무 사기다. 이렇게 사기라고? 좀 심한데?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깨라고 다 스킬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안 쓴 거 아닙니까 이거? 독하는 거 보니까 맨날 늘 어렵다 그러던 게 하는 법을 몰라서 어려운 건가 봐. 너무 사기 스킬이 많은데? 이런 걸 넣어놓고 이런 걸 즐길 수 있게끔 지금 난이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몬스터로. 이런 스킬에 비해서 몬스터가 너무 약하다. 죽어! 곰브라 죽이러 간다. 가자 곰브라. 하.. 움브라 그냥 편하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무난한 승차감. 레벨업 찬스도 필요 없어. 어. 환영 어딨어? 환영 찍고 환영 두 개 찍었네? 어 잠깐만 아니네 되네. 41초 되네. 환영이 낮아서 그랬네. 어 야 풍력이 왜 이렇게 세냐? 풍력이 왜 이렇게 잘 버티냐? 그렇지. 야 45라고? 몇 배야 강도야. 안 되지. 없죠. 어디 먼저 네일썸을 찍어 볼까? 저쪽이죠. 뭐라 그래? 곰브라. 어디 있냐? 내가 너무 조용해져서 그런가? 곰브라. 있지? 한 방 이 정도야? 어, 너 세긴 하구나. 엄청 세네. 아, 야! 어, 세긴 하네. 어, 얘는 세다. 저 정도 한 방이면은 거의는 잽도 안 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70초 될 것 같아. 데미지가 엄청 세. 잠깐만요. 됐다 찍었다. 야 제대로 붙어보자 움브라. 죽어서 너는 움브라 죽입니다. 일단 불러와. 쟤는 마법 없으니까 마법 암호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죽이겠습니다. 뭐라 그래? 하고 광전사 포션 먹고 악마의 포션 먹고. 어디서 악마의 약. 야 이리 와. 야 너무 색깔이 왜 이래. 너는 죽음의 표정 쓸 것도 없다. 야 졸라 와. 눈 아파. 개눈 아파. 이것이 강자의 시점이다.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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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시시하잖아.
아 이게 뭐니 이 화면 왜 이러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맞냐 이 화면? 저기 주변에 없는데 어 저기 있다 뭐 있는데? 누군데? 누군지 몰라도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선생님?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지금.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은. 아 뭐야 누군데 저거 없는데 왜 대기가 안 돼? 브라야 아 아 다행이다 돌아왔다. 안 돌아올까봐 무서웠어. 하나만 더 찍자. 브라 죽었니? 움브라 세트. 아 별로 안 세 보이죠? 황금 방패. 방어력을 무시한다. 오 방어력 무시 너무 사기다. 무지개 조각 된 거야? 아 움브라 너무 약했는데? 어 이거 내 생각에는 어 움브라 세긴 해. 움브라 아까 내가 너무 세서 그렇지 움브라 세긴 해. 내 생각에는 움브라 정도면은 70 줘도 좋습니다. 아 세네 데미지가 세. 아 근데 그건 아닌가? 어차피 나 에브니언한테 맞아도 한 번 죽잖아. 지금이면 60? 60 주자 60. 야 너무 강했다 인간적으로. 데미지 4분의 1 감소였기 때문에 너무 강해졌다 내가. 아 너무 강하다 내가. 바흐무트 죽여. 바흐무트 어딨어? 바흐무트 막 엔딩 보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냥 아 바흐무트는 아 바흐무트 지금 죽이면은 너무 볼거리 없을 것 같은데? 미궁으로 가보자. 미궁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미궁에도 센 거 있을 것 같은데. 왜 문부라 있는 거지? 야 내려와봐. 뭐야 엘더야? 깜찍한 녀석 잡아. 나 방금 뭔데 이렇게 많이 다냐? 오타르에 왜 맥방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사기 굉장히 있어요. 난 정상적인 화면을 볼 수 없다. 너무 강하기 때문이지. 거품과 강화동화만으로 끝났어. 이 게임은 끝이야. 때려봐. 방어 따위 필요 없다. 그냥 죽는 거야. 안 달아? 야 근데 세긴 하구나. 볼에 다 데미지 좀 넣었네. 어 골에 데미지 좀 넣었네. 깜찍하게. 야 드래곤 세네. 아 무기가 아주 찬란하죠. 팔고 오자. 너무 세다 근데. 어 광전사랑 강박두나랑 거품 쓰니까 너무 튼튼하다. 데미지 25% 들어오고 체력 지금 몇이야? 체력 거의 1.5배 이상인데 1.6배인데 너무 세다. 탱킹력의 차원이 다르다지잖아. 강각두나 들어오는 피해가 모두 물리 피해죠? 아니야 모든 피해네? 너무 사기다 저거는. 돈 많지. 아! 내 돈 다 어디다가 갖다 치웠어. 여기 내 돈 어디다 치웠어. 2,000원밖에 없어 왜. 빨라서 받아가. 아 돈 별로 없잖아 이제. 아직 열려 있네. 토리야 벨레토르. 아 나 뭘 잡아도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지금. 너무 강한데 나 지금 좀 오반데. 하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 없네. 아, 이 아줌마 장사 안 하네. 아직 4분 남았어. 아저씨 남편한테 팔 거야. 어, 아줌마가 파네? DC 되죠?
역시 아줌마 믿고 있었거든. 언캐퍼로 몇 가지 확장되냐고요? 999까지 돼요. 더 될라나? 모르겠네요. 999까지 해놨기 때문에, 아 900까지 해놨어. 저는 900까지만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900까지 올린 적이 없어서. 예. 네. 많이 올려도 300? 거기까지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 정도 무게면 적당하겠지. 형 미군 가보자. 어 이거 너무 세졌어. 큰일 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무 강해졌어. 이거 진짜 컬러풀 매직 모드 최강급 아니면은 나 못 막을 것 같은데? 너무 세졌는데 지금? 미군 가보죠. 얘가 어 잠깐 어디냐 여기? 여기 맞죠? 미국이죠? 나 완충제 있지? 뛰어서 가면 되지. 아마 미국 그 코나닉 가면 있는 데쯤에 나오지 않을까? 어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잃어버린 발키그 서리 트롤이겠죠? 그쵸? 어디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누구에게 덤비느냐. 나 지금 너무 강해졌다고. 아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아 나 컬러풀 매직 이번에 좀 길게 갈 줄 알아서 재밌어. 그리고 나름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제 조잡한 모드가 아니었고 난 무식하게 만들어 줄 알았거든요. 무식한 모드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어디 뜰라나. 근데 있으면은 반응이 떴을 텐데 반응이 안 나오냐? 여기 근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데. 예, 가면 있는데 없네. 나무 가면 있는데. 밖에도 있다. 중가 100이야. 누구냐? 내가 버프를 쓸 만한 적이네. 아씨. 아, 실망이네. 이거 주표도 필요 없어. 너무 세 지금. 주표 괜히 가져왔어. 아 너무 약해 저기. 여기 없다고? 미궁인데 없어? 아, 미궁인데 어떻게 없어? 미궁이야 여기. 아 진짜 없나 본데. 잠깐만. 아니야 미궁에 있겠지. 미궁인데 미궁이 안 넣으면 어디다 넣어놓겠어. 여기가 코나릭 나오는데 코나릭은 보통 이제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난 블랙리치랑 미궁 이런 데 반드시 있을 줄 알았지. 여기가 없다고? 있을 거야. 어. 내부에 있나 혹시 미궁? 내부하려면 마법사 퀘스트 해야 되잖아. 마법사 퀘스트 들어가는 거. 나 미궁 입구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반응이 안 떠요? 거기 있는데? 운부란 바로 반응했는데? 저기죠? 아 쟤야? 아 바하무트야? 아 바하무트가 여기 있어? 아 바하무트 최종 보스라며. 이렇게 봐도 되나? 잠깐만요. 최종 보스라면서 이렇게 봐도 되나? 에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내가? 아, 사실 지면 좋겠다. 어. 죽이고 끝나면 좀 곤란한데. 너무 쉽게 끝나. 나, 퀘스트 장비도 아니야. 바닐라 장비야. 삼신기도 아니고. 아, 이게 잡아버리면 곤란한데. 이기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일단은 진영을 봐야겠다. 드래곤이니까 내 생각에 경쟁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어, 그쵸? 아 드래곤 추가 포션이 있었는데 그거 쓰면 들어갈 텐데. 드래곤 맞네. 제가 바하무트죠? 되게 얌전한 놈이네. 이제 가보자. 반응을 안 해. 대화도 되나? 야! 대화 되나? 한번 볼게요. 썸네일도 찍어야 되니까. 아침에 보자 한번. 야 근데 바하무트네 하필 또 있어도. 아 바하무트라고는 알려주지 말지. 내가 가서 보고 놀랐을 텐데. 그냥 거기 있다고만 알려주지. 어떻게 생겼냐? 에이, 알두인 아니냐? 알두인 아니야? 니가 바하무트야?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생기있게? 알두대기 같은데? 세 장이나 진짜. 어. 그럼 뭐 싸우면 되니? 너랑? 나 근데 그거 없어. 그 포션 없어. 드래곤 추가 피해 포션 없어. 일단은
가자. 여기서 선빵을 치면은 적대가 된다 이거죠? 당연히 브레스 쓰겠지, 드래곤이니까. 그럼 여기는 좀 그렇고 아예 들어가야 되나, 일로? 여기쯤에 숨으면 안 맞겠다. 어떻게 일단은 버프를 먼저 걸자. 버프 걸고 뭘로 선빵을 치지? 아, 선빵 칠 게 없네. 불꽃 안다. 아, 포스 걸어보자. 어? 너무 세서 안 가는 기별이 안 가니? 이거. 어, 70 고룡 바하무트. 어, 70 레벨이네. 내려와야지 내가 때리겠죠, 일단은. 바로 내려왔어. 바로 내려서 미친놈이. 야, 잠깐만. 아, 준비가 안 되는데 나? 잠깐만. 오, 잠깐만. 바로 내려오는 게 어딨어? 나 체력 상승도 없는데? 에, 싸워보자 그냥. 어? 약한데? 어? 졸라 약한데? 잠깐만. 아, 졸라 약한데. 야, 졸라 약하잖아. 으오! 어, 이거 솔직히 내가 이겼거든요? 어, 놀란 척 한 것 뿐인데 내가 이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저거 들어가는. 내가 살 수 있어. 얼마나 오래 쏘는지. 어, 개좆밥. 하, 여기까지 하면 되나, 컬러풀 매지? 잠깐만, 아이, 뭐야! 아니, 뭐야! 아,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어, 잠깐만. 일을 끊으면 어떡해. 아. 그니까, 1600이 그 정도 단 거죠? 20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브레스 최대 데미지가. 어, 브레스 해. 어. 아니지. 2000이 아니지. 내가 지금 전설 난이도니까 3배 데미지인데, 바닐라라면서 낮아야지. 근데 전설 난이도 기준으로 해서 2000? 어, 강하네, 데미지. 그래, 데미지 세네. 뭐지? 뭐 졸라 어려워서 못 잡는다며. 아, 이러면 어떻게, 나 질 줄 알고 온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진 다음에. 야, 뭐야? 업체기야? 아니. 아니,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약해? 아, 뭐 제일 세다며. 아, 나 바닐라 장비인데 삼신기도 아닌데 잡아버렸어. 아, 물론 포션이랑 마법을 쓰긴 했는데, 컬러풀 매지. 야, 나 숙련자 마법 쓴 건데. 아, 그건 솔직히 그 포션도 오크면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에보니 오리오보다 약한 거 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아니, 데미 브레스는 셌어. 브레스 센 건 인정합니다. 브레스는 저항력이, 내가 지금 올맥스 저항이거든, 85%가 전부? 그니까 내 생각에는 색깔 보니까 불이랑 번개인 것 같고 다중 속성으로 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뭐하냐, 올맥인데. 약해 너무. 어떡할 거야 이거. 이 모두 끝났는데 어떡할 거죠 저? 잠깐만요, 어떡하죠? 아, 어떡하지? 아, 드래곤 추가 용살자 포션도 있는데 내가 안 사고 왔거든요? 만날지 몰라서? 잡아버렸어, 그냥.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야, 잠깐만, 이거 전설 난이도 맞냐?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어, 너무 약한데? 어. 아, 너무 약해, 그냥.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지갈렉보다 약한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 솔직히 나. 너무 금방 죽어서 구분이 안 돼. 아, 너무 금방 죽어서 센 건지 약한 건지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이거? 몇 점 줘야 될까? 존나 돌아버리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단 움브라는 내가 60점 주겠습니다. 움브란 60점이고. 아,
100점은 넘는 것 같아. 확실하게 이제 브레스가 있기 때문에. 브레스가 이제 드래곤이기 때문에 거의 평타로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히려 평타를 쓰는 것보다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브레스가 2000 데미지니까 센 건 맞아. 브레스를 맞게 되면은. 브레스를 안 맞아서 문제지. 아, 아 너무 황당한데? 브레스 값만 줄까? 날아다니기도 하니까. 근데 드래곤이라서 아 별로 안 쓰. 200, 300인데? 어 브레스 센 건 인정합니다. 아, 일단 잡았으니까 별 수 없고. 뭐 쪽에서 잡은 거를. 아 뭐야 이게. 한번 써보자. 다음부터 써보면 알겠지. 어 그쵸? 아 황당하네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어, 뭐 저렇게 쉽게 죽어. 10초 때리지 않았나? 10초도 안 때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끝났어. 토르가 더 세요? 바하무트가 더 세요? 저 토르가 센가요? 바하무트가 센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아 나 바늘나루 깨버렸어. 개 어이없네. 아 이거 아 씨. 아 어떡할 거야 이거. 이 황당함 어떡해. 중급 드래곤 판급 나왔다. 야 대박이네. 아 뭐가 저러냐. 근데 아이템도 별거 안줘. 심지어 밤부터 소환 줬어. 밤부터 소환 몇인데. 아 여깄다. 260이야? 소환 세팅하면 소환할 수 있네. 소환 세팅으로 하자. 그냥 갓밤을 바꾸자. 체력을 좀 포기하고 이러면은. 어 딱 소환되죠? 어 안되냐? 아 200 딱은 또 안돼? 조금 몰리면 되겠지 뭐. 아 어이가 없네. 아 나 용은 안 쓰지 않았나요 저? 아예? 어떡할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 개 허무함 그 자체. 야 그 1시간 50분 지났는데 지금 방종하게 생겼는데? 아이 일단 써보자. 써보고 생각하자. 아 잠깐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너무 약해. 어 이거 내가 버프를 걸어서 세진 것도 솔직히 맞는 것 같은데. 버프 건 느낌이 나는데 세게 강하게 버프 건 거 센 건 맞는 것 같은데. 데미지가 그러니까 2.3배거든요 악마약까지 먹었으니까. 2.3배가 됐건 어떻게 제공이 될까. 2.3배인데 너무 약해. 그냥 약해. 아 뭐 진 바하무트 이런 거 있나? 좀 올려봐. 기본으로 쓸 수 있게. 아, 나 48인데 이겨버림. 199 다 됐다. 아, 소환을 해보자고요? 아니. 괜히 포션 먹었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꿈도 희망도 없어졌잖아. 이미 다 봐버렸잖아. 아, 왜 바하무트가 있어. 아, 이런데 말고 약간 그 소울케어든 더네비어가 있으니까 됐고. 약간 이제 있잖아 그 약간 그 눈 있던데. 어 그 뭐야 우리엘의 활 가지러 간대. 그런데라던가 메인 퀘스트 최종 그런데라던가. 야 그런데 있으면 좋았을걸 왜 저런데 있냐. 나 어이가 없네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아 다른건 다 약하다는거 아니야 쟤보다. 내일 끝내야겠는데 모드? 내일 아니라 다음 화에서 끝나는거 아닙니까 이러면? 아 거인 어디갔냐. 거인 있었는데. 바무트 테스트로 거인을 쓰겠습니다. 아 어이없네. 아, 나 드래곤 분쇄기도 못 써봤어. 아. 이게 뭐야. 맛딜로 잡았잖아. 토르가 있다고 하니까 토르가 세겠지. 어, 토르는 신인데. 토르가 그 토르죠? 그,
죽줄없이나 토르 뭐죠? 아 갑자기 재미가 싹 사라졌어. 엄청난 보스를 공략해나가는 그 재미가 있는건데 어 나 당연히 내가 질줄 알았거든요? 그냥 포션 다 빨고 때린건데 어이가 없네. 큰일났네 이거. 아 여러분들 이 슬픈 공허한 마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자, 내 방송 좀 눌러볼까 잠깐만. 생방송에서 좋아요 좀 박아야겠어. 아, 그 노가다 오늘 솔직히 노가다 1시간 반 정도 했잖아요. 근데 10초 만에 죽여버렸죠? 어떡할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좋아요 6개나 했네요. 적가점 7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힘이 나네요. 힘이 안 나네요 사실. 아닌 줄 골 모두 있는데 한번 해보질? 지금 끝난 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컬러풀 매직 할 거 많아요 아마도. 아 큰일났네. 바하모토보다 센 거 있나? 아 이제 뭐 센 거 있으면은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어 나중에 잡던가 해야지. 아 큰일났네 이거. 어 잡은 거를 빠꾸 할 수는 없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잖아. 근데 그럼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 아 양손 소환이네요. 싸워봐 무태야. 레벨 70이나 되길래 오오 데미지 엄청 세네. 어 저거 한 4배 되는 것 같지 아까 할아버지. 나도 다는 것 같은데 착각이지? 오트야 아, 별로 안 센 것 같구나. 드래곤은 드래곤이야. 드래곤은 쓰레기야. 드래곤은 패턴 너무 후잡해. 아 나 달긴 하네. 나는 거의 안 단다. 나는 원래 많이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는 거 보니까 그냥 이펙트 하면서 약간 뜨기만 하는 거지 데미지가. 마라가 왜 이렇게 없냐? 어? 괜찮게 센다고 해야되나? 거인이랑 4대1로 맞들 싸움하면 질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에보니 워리어는 거인이랑 10대1로 싸워도 이깁니다. 아 잠깐만 파워부터 에보니 워리어랑 비교해서 그렇게 안 센 것 같은데? 150 에보니 줘야겠는데? 150? 아 너무 안 센데? 생각보다? 왜냐면 에보니 워리어도 얜 특급 먹으면서 맛들 넣으면 어차피 죽거든요? 어 바하무트는? 근데 에보니 워리어도 내가 푸스로다나 마비 화살 같은 거 맞아서 무력화돼 있으면은 특급 먹으면서 올려야 돼요 체력을. 어, 별로 안 쎄. 150 에보니 주면 될 것 같아 그냥. 뭐 모두 보증으로 하니 별로 안 쎄잖아. 200 에보니 없냐? 150은 주황색이고 200 넘어가면 내가 붉은색을 주려고 생각했고 지금 노란색이죠 나 에보니까지. 너무 실망인데? 무트야? 어, 날아다니면서 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어. 어 이펙트는 끝내주네요. 어, 이게 다네, 어떡하지? 아, 디자인도 좀 클 줄 알았어. 알두인이랑, 알두인 아니냐, 그냥? 좀 시커먼 알두인인데? 알두인이 원래 검은색이긴 한데. 너무 야가잖아, 어떡할 거야. 무트야. 돌아가도 돼, 이제. 크긴 하구나? 얼굴이 크네. 오늘 스카이림 여기까지. 안 되겠어. 할 마음이 안 들어. 어. 오늘 5시간 할거라 그랬는데 이거 할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하지? 무트야 쏴라. 거품만 해. 센 거 같단 말이야. 내가 더 아프다 무트야. 250 들어왔다 개놈아. 아 200 주자. 어 200 줘서 붉은색 주자. 어 그래 200 줘서 붉은색 주자. 200으로 붉은색 주고 60... 아...
존브라가 너무 약했어. 센 놈 없나? 다섯 번째가 필요해. 네 명이면 썸네일이 안 나와. 다섯 번째가 필요해. 다섯 번째가 필요해. 썸네일이 안 나와. 네 명이면 네 방향으로 자르면 될 것 같긴 한데. 음브라. 아, 근데 세 번째. 아유, 야, 드래곤 디자인 때문에 좀 자르기가 좀 미묘한데? 어떻게 해야 돼? 썸네일은 대충 알겠는데. 200으로 하죠. 200으로 주겠습니다. 아, 마음부터. 어, 브레스 세니까. 브레스 세니까. 브레스 세니까 200. 어, 근데 브레스 끊을 수 있잖아. 끊어지나? 아, 나 그냥 끊을 것도 없이 그냥 맛들로 죽여서 모르겠어. 끊어지나, 얘? 아, 잠깐만. 끊어지겠지? 아, 혹시 바흐무트 브레스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아시는 분 있나요? 아, 바흐무트를 내가 밀쳐보면 되겠구나. 꺼져봐, 바흐무트. 바흐무트 내려와봐. 바흐무트를 내가 밀쳤을 때 밀쳐지면은 끊어지는 거지. 사실 안 끊어도 죽일만 한데. 밀쳐보자. 아, 끊어져, 얘. 쓰레기야. 개쓰레기야, 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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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거나 해, 나. 바흐무트의 구제이기는 없다. 바흐무트는 쓰레기였다고 한다. 재거해, 빨리. 야, 공도 한 방에 못 죽이냐? 아, 갈수록 세상이다, 야. 어, 내가 보니까 어, 불의 선들이 짧고 후들도 짧거든요? 브레스를 연사해서 맞으면 센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드래곤이기 때문에 뭐 멀리서 활전을 한다. 그냥 폭딜이 안 나가죠? 법사도 그렇고 저항이 있으면은. 솔직히 맛들 넣어서 죽을 수 있으면은 소용이 없지. 이거 특급 포션 내가 포션 안 썼어도 특급 포션 어 그 강전사 포션 안 썼어도 악마 포션이랑 특급 포션을 20개 꼬라쓰면 잡거든요. 이거 조금. 야, 바흐무트 살짝 실망이야. 아직 신이 있으니까 검색을 아예 모르겠다 그냥. 아, 야, 아직 2시간도 안 됐어. 바흐무트 오늘 바흐무트 죽어버렸어. 어떡할 거야. 바흐무트 너 왜 50이야 오, 소환하면 50인가봐 고령 바흐무트는 밀치가 안될까? 될것 같은데? 아, 야, 그러면은 컬러풀 매직 모드 검색 좀 해보자. 아, 큰일났네 이거. 보스 보스 위치 안내도가 있네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 검은용 카라미트라는 거 있대. 하. 야, 바흐무트가 더 셀 거 아니야. 바흐무트 얘기를 했는데 카라미트가 더 약할 거 아니야. 그리고 검은용 카라미트면은 다크솔 1 DLC 보스 아니야. 아, 큰일 났네. 지금 복 한번 착 경로를 보고 있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센 놈 없는 것 같은데. 잠깐 모르겠어. 너무 많어. 컬러풀 매직 보스 최강 이라고 쳐보자. 제발 더 센 놈 있어야 된다. 컬러풀 매직 보스 최강은 이놈인 것 같다. 아, 토르가 더 세대. 토르가 레벨이 100이래요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 내 생각에 토르도 약할 것 같은데. 다행이야, 아직 희망이 있어.
아직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아무튼 너 데리고 좀 여행 좀 하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다. 저 닭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검은 닭 오골계 아니냐 오골계? 아 이거 씨.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나 동료까지 해서 같이 사냥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게 동료를 데리고 전투를 하면은 내가 이제 상대의 전투력을 잘 구분할 수가 없잖아. 난 데미지가 아예 안 박히고 약 그런 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드래곤 추가 포션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데미지가 안 박히니까. 전설 난이도니까 더 안 박히겠지. 내 생각이 완전 이제 완전 무기의 경지. 딜 아예 안 들어가고 포션 먹으면 이제 찔끔찔끔 들어가고 내가 불에서 완전 순살당하고 야 그런 거 생각했는데 적보다 한 4배 세면은 몰라도 좀 약하죠 지금은?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여기 왜 왔을까요? 아이템 먹으러 왔습니다. 소울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기운이 너무 안 나는데? 현자 타임 왔어. 나 이거 2부에서는 그거 할 겁니다. 그 폴아웃4 로봇 만드는 DLC 하고 있거든요. 로봇을 만든 로봇 동료. 그러니까 로봇 팔로워를 만드는 DLC예요. 예를 들면 이제 드웨머 백부장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는 DLC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폴아웃4가 이제 FPS 게임이라 흥미가 안 가시는 분들 한번 좀 와서 로봇 DLC라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부터 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폴아웃4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폴아웃4도 다 클리어라고 한참 뒤에쯤에 이제 모드를 깔아서 이것저것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모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지 뭐 아마 같이 이제 폴아웃도 스카이림처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노가를 까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2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야 뭐 없나? 일단 나 나왔어. 동료 둘이랑 은브라 넷 한 명만 더 잡자. 한 명만 더 잡자. 하나만 더 잡자. 하나 마을. 그래 솔리트도 입구 같은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갤러헤드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솔리트는 크잖아. 솔리트 맞니? 근데 맞다. 윈드 헬름이 없었을 수는 없는. 아 어딘가 있겠지. 아 모르겠다. 더 센 거 있을 것 같은데? 토르는 일단 있대요. 어딘지 몰라도 토르는 뭐 보게 되면 잡는 걸로 하고. 사실 아까 저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고 가는 위치 없을까? 바닐라가 더 센 거 같지? 나는 당연히 다 그냥 보스 50마리 다 에보니 오일보다 셀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댓글 써 있는 거 보고 그런 계열 모두구나. 확장 완랩 컨텐츠. 근데 뭐 길바닥에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생각이 약간 다른데 운브라 성공으로 거기 있길래 혹시 뭐 근데 바로 안 세길래 이제 밸런스 맞춰놨고 제일 센 놈은 이제 차원이 다르게 세다 그랬는데 고룡이 70이면 안 되지. 없는데 저? 늪지대로 갈까? 마코나 찍어놓고 가자. 야 그 원탈 기사 다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란슬롯 이런 거 없어?
멀린. 그런 애들 없냐? 걔는 왜 개 뜬금없이 거기 혼자 있는 거냐고, 대머리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으면서 없을 것 같아. 어떡하지?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뭐 있나? 내가 못 찾고 있는 건가? 근데 비성공이면 NPC처럼 걸어다닐 테니까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지. 좀 뒤져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미친데? 여기 있거나 뭐 이런 데 있지 않겠어? 도시 근처에 하나 있겠지, 찾기 쉽게. 도시가 이거죠. 절로 한번 가보자. 아, 찾기 쉬운 것도 있고, 내 생각에 찾기 쉽게끔 어떻게든 이제 퀘스트 깨다가 만나게끔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몰라. 컬러풀 매직 기본 모드로 가도 되겠어. 너무 안 센 게 오히려 다행이야. 그냥 기본 모드로 깔면 되겠어. 컬러풀만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 야 뭐야? 쟤 왜 혼자 춤추냐? 얼굴 좀 보여줄래? 이게 네 얼굴이니? 아 너무 허접하게 생겼잖니. 썸네일 좀 찍자. 잭 더 리퍼? 너무 허접한데. 너 포샵 좀 해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야, 그만 때려. 아, 졸라 아프네. 아, 지금 쓰면 안 돼. 썸네일 찍어야 돼.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너는 구제할 수 없는 외모구나. 야, 허접하게 생긴 게 잘 됐네. 아무튼 쩌리고 가면 되겠어. 야. 아, 왜 이렇게 약해? 아, 뭐야! 데미지 상승 하나도 안 해놨는데 전설 맞아? 어떡할 거야. 나 숙련도 된 거야. 뭐야 얘? 야 뭐야 얘? 아, 요렇게. 아, 썸네일 각 좀 줄래 그럼? 지금 화면이 너무 흔들리는구나. 아, 얘 때려서 죽일 것 같아 실수로. 야, 걔랑 노아랑 똑같은데 패턴이. 잠깐만. 일단은 제거를 조금 해두고요. 아, 주변에 혼룡이랑 순간이동 하나봐.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일단 강국도나가 풀려야지 썸네일 나오거든요. 너는 딱 썸네일 정도의 값어치밖에 없다 딱 보니까. 데미지 괜찮은데. 근데 변신해도 별로 안 세네. 갤러 헤드랑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갤러 헤드보다 빠른 건 인정하겠는데. 멍청하잖아. 노아야 그냥. 야, 이거 썸네일 하면 사람들 좋아하겠다 야. 아, 썸네일 각 좀 예쁘게 줘봐. 좋아. 어디 갔어? 죽으면 되겠다 야. 어쭈, 제법 깜찍하게 공격하는데. 하나 먼저 걸고. 야, 제법이다? 야, 따라 부는 속도가 나보다 빠르네. 괜찮네, 얘는. 색깔이 하는데. 아. 아씨. 자식, 이거. 얘는 점수 좀 더 줘도 되겠다. 얼마 정도 주면 될라? 나 움브라보다 확실히 약해. 움브라는 강타 한 방에 나 죽일라 그랬어. 움브라는 70점 줘야겠어. 움브라 70점 주고. 뭐야. 아! 움브라는 70점까지 줘도 되겠어. 얘 수준을 보니까. 아, 이 움브라 60점인데 솔직히 20점이야. 잘 따라붙는 건 얘. 움브라보다 잘 붙어. You talk to Ed Brothers. 근데 딱히 잘 싸운 뭐야. 잘 싸운 느낌은 없는데. 감안한 겁니다. 다 감안한 거예요. 내가 세졌지만 그래도 별로 안 씁니다. 내가 전이랑 같은 스펙인데 저 정도로 싸웠으면은 한 10점 줬겠죠?
근데 한 그래서 2, 30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나름 나름 점수 높게 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약한 애를 무려 점수를 한 3배는 더 주는데 좀 별로 안 세졌습니다. 너무 약해. 무슨 평타 맞고 죽어 보스인데. 용어를 쓸 것도 없어. 야 뭐하냐 왜 탑 느려가지고 모션이 틀어지네. 노아랑 차이 없어 그게. 뭐 자꾸 소환할 뿐이지. 밀치기 데미지 이렇게 세냐? 거품은 체력이 300 올라가고요. 감각 둔화는 받는 데미지가 전부 다 50% 감소합니다. 절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빨개 벗고 다니냐 기분 나쁘게. 야 꺼져. 전체 이용가 게임이야. 꺼져. 내 유튜브에선 전체 이용가야. 아 잠깐 이거 벗기면은 벗겨지는 거 아니냐? 안 변함. 나 와봐. 야 너 그거 아니냐? 그 뭐야 그 로봇 있잖아. 뭐였지? 그 다치면 엉덩이 보이는 게임 그거 아닙니까 얘? 너가 딱 썸네일로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야 십덕스러운 게 무기 좀 볼까? 부처 나이프랑 클리버 나왔습니다. 클리버 데미지 세네요? 세네요? 방어 무시도 있고요. 움브라가 너무 강하다. 야 아 움브라가 좀 오바다. 여성에게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매력이야? 와 빨라 엄청 빨라. 소리 버클 소리만 나했다고요? 마구니가 꼈군요. 아 움브라 검이 너무 세다. 아 움브라가 너무 사기다.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 세거든요? 네 지금 안 찍혀있기 때문에 한 손이 이것도 굉장히 센 편이에요. 움브라가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야. 기본 데미지가 두 배야. 빨러 빠른 편에 두 배 방어 무시 50% 다 소울 트랩까지.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데미지가 세니까 움브라가 셌던 거구나. 움브라는 많이 줘도 되겠어. 아 리퍼 몇 점 정도 주면 될까? 여러분의 그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많이 못 주겠는데 할아버지가 더 셌어.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가 더 번거로웠어. 할아버지보다 튼튼한 건 이해하는데 데미지가 뗄 때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몇 방에 죽긴 했지만 할아버지 튼튼해요. 할아버지보다. 리퍼 몇 점이면 될까요? 아 너무 근데 약 아 뭐 소환해서 맛들 넣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기본 전투력은 할아버지가 20이었기 때문에 20에다가 이제 넘어뜨리는 거에 5점 그 소환했을 때 시너지 소환 5점짜리에다 시너지까지 해서 35점을 줬는데 리퍼는 일단은 일단 두 번 변신이고 흡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데미지가 내가 흡혈 피해가 이제 반감이 안 되기 때문에 흡혈이 3배로 들어온 건데도 흡혈이 별로 안 됐단 말이죠. 기본 능력으로 흡혈을 하는 것 같은데 무기에 흡혈이 없었으니까 별로 안 셌어 그냥. 너무 약했어. 너무 기본 능력을 그 변신 전을 변신 후가 20이었죠. 변신 전을 15로 하죠. 아 20으로 하자. 할아버지도 이제 넘어뜨리는 거 없이 그냥 카이팅으로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변신 후가 사실 후드 20이야. 뭐 소환하긴 하는데 차이 안 나. 잘 쫓아오니까 쫓아옴 점수 추가를 주자. 그래서 3점을 더 주자. 아니 5점에서 25에 분신 나왔으니까 25에 쫓아옴 노력 점수 3점에서 28점 주고 같은 편이 있었으니까 38점? 38점 많이 줬다. 할아버지보다 세잖아 38점이면은. 아 근데 할아버지가 더 센데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이제 아니야. 아 그 분신이 너무 약했어. 분신이 좀 셌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얀 애들이 그냥 하했어. 뒤로 걸어가면서 때리니까 사라졌어. 30점? 32점?
할아버지 너무 강했다 인간적으로. 할아버지 너무 셌어. 할아버지는 마법 보호막도 있었잖아. 내가 마법을 안 때려가지고 지금 티가 안 났을 뿐이지 마법 보호막도 있었거든요. 그래 풀 할아버지가 35점이고 저 쟤는 그니까 소환까지 한 할아버지가 35점. 잘 따라왔으니까 나 한 번 죽였으니까 아 쟤도 35점으로 아 다시 죽여보자. 아 다시 죽일 수가 없네. 아이씨 거지 같은 녀석 죽어있어 여기에. 아 할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더 셌는데 지지직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지지직 피하기 어려웠어. 쟤는 쟤 빠르긴 했는데 빨랐어. 35점 줘도 되겠어. 근데 아 35점? 35? 나는 일단 아 버프도 썼으니까 내가 버프 쓰고 싸웠으니까 40점 줄까? 40점? 아, 버프를 거품이랑 감극돈을 썼으니까 그래 43? 아 근데 얘는 너무 이게 대응하기가 쉬워. 아 달리기 아 모르게 다시 싸워봐야겠어. 다시 싸워봐야겠어. 애매하네 얘 좀. 다시 싸워보자. 이번에 버프 안 쓰고 싸워봐야겠어. 어 43? 아 할아버지가 너무 지금 넘사벽이야. 너무 노련해서 카이팅을 너무 잘했어. 이렇게 고민을 해서 통계를 냅니다. 아 움브라가 혹시 훨씬 셌고 움브라는 훨씬 셌고 움브라 60점 넘게 줘도 돼. 65점? 아 근데 움브라 60점은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에보니 워리어랑 딜 비슷했으니까 뭐 푸스로다랑 와비가 없었을 뿐이지. 아닌가? 야, 문보라 소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일단 죽여보자. 뭐라 그래. 근데 문보란 셌어? 70점 줘도 될 것 같아. 일단 죽이고. 왜 이렇게 허접하니? 아. 안 되겠다 너는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아닌 것 같다 야. 어? 아 28점? 아 너무 별론데 얘. 별로 안 센데. 28점이면 될 것 같아. 28점이면 될 것 같아. 할아버지 셌어. 할아버지 카이팅 잘했어. 그냥 달려와서 쟤는 맞아 죽잖아. AI가 너무 멍청해. 전투력을 제쳐두고 상대했을 때 까다로움까지 이제 점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쟤는 그냥 맞들 넣으면 됩니다. 맞들까지도 아니지. 그냥 약간 이제 물러나면서 때리면 되니까 28? 28점? 28점으로 가죠. 아 너무 난해했는데 확실하네. 한 번만 싸워보니까 딱 되네. 28점 드리겠습니다. 저 녀석은 저 여자는 28점. 그럼 여기까지 하죠. 많이 했네요. 바흐무트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뿅!